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충격 테러가 벌어져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북부를 찾아 평화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지원 유세 없이 지지율 반전을 위한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출소합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여권을 압류하고 송환국을 결정할 예정인데 우리 법무부도 현재 직원을 보내 한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 분황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엔 만개할 전망인데 전국 곳곳 봄축제에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